자카르타에서의 셋째 날 트랜스 자카르타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호텔에서 너무 걷는 게 힘들고 인도도 별로 오토바이로 다 세워놔서 차도로 걸어야 되는데 차도 쌩쌩 달리고 길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. 아, 택시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,500루피아 우리나라 돈 대충 한 650원이라고 치고 그게 기본 요금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는 데는 한 1.5km에서 2km 정도 떨어졌는데 2km? 2.5km라고 보죠. 왜냐면 호텔이 8층에 있고 그 무슨 마트 주차장 내려가듯이 뺑뺑 돌아서 8바퀴를 돌아가고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. 네,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택시비 금액 보이시나요? 8,000 뭐 얼마 이렇게 나와있죠. 네, 이 정도. 8,550루피아 그러면은 얼마씩 올라갔는지, 아, 한 400루피아 정도 올라간다고, 390루피아 정도 올라가네요. 그러면 우리나라 얼마야? 39원? 대충 한 40원? 뭐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저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. 아, 택시 타니까 편하긴 하네요. 블루버드 택시 좋습니다. 사기도 안 치고. 그리고 또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 기사 아저씨가 네, 저런 옷을 입고 있어요. 저렇게 파란색. 저는 힘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이만